제이제님 지금 보니까 이무진님 닮으신 것 같다고요? 아 붉은색, 아 푸른색, 어쩌고 저쩌고. 이무기 닮았다고?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닉네임이 시드니 눈곰이라는 형님인데 호주에서 파는 한국 라면 및 많은 라면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파는 라면이랑 똑같이 생긴 라면처럼 보이겠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쉰 라멘, 누들스 다 영어로 써있어. 끓이는 법, 진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라멘 마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끓여. 수출용 라면입니다. 요거는 네팔에서 파는 한국 라면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거고, 인도 라면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라면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눈구미 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국에서 판매 중인 라면 VS 해외 수출용 한국 라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이걸 오늘 다 해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상징적인 것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라면, 신라면, 러구리, 그렇지, 신라면 김치, 이거는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한국 라면 해가지고 리뷰를 다시 할게요. 라인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은 라면이 좀 많아요. 논란의 신라면, 외국계 더 건더기가 푸짐하고 뭐 맛있다는 신라면 블랙, 너구리, 튀김우동, 차파게티 아닌가? 차파게티. 삼양 제품은 삼양라면이랑 불닭볶음면, 차차로니, 그리고 팔도거는 비빔면, 해물라면, 오뚜기거는 진라면 매운맛으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비교를 해보는 시간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라면에는 건더기 조금 넣어주고 외국거에는 많이 넣냐 이 자식들아, 막 이런거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요. 오늘 첫번째로 비교를 해볼 제품은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 푸라면. 영어로 써있고 한국어로 써있고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참고로 컵라면은 왜 비교를 안 하냐, 제가 좋아하는 먹방 유튜버인 우리 에드먼님께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드머니 한번 올려드리자. 얼마나 넘어갈지 모르지만 중량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신라면은 120g이라고 나와있고요, 수출용은 120g 동일해요. 짜자잔 짜자잔. 굵기가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모양도 똑같고 분말수프랑 프레이크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수출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수출용, 이 프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 수출용 신라면은 건더기가 실하다. 이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있는 거는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거는 버섯이 이렇게 다 얇은데 해외 거는 뭔가 커. 와우. 고추가 우리나라 거에 더 많이 들었네, 이 빨간 것들이. 아 차이가 있긴 있네. 그리고 스프의 양이 다르다. 우리나라 거는 봉지까지 포함해서 11.4g입니다 수출용은 11.2g.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요? 일단 끓여서 먹어봐야 얼마나 맛이 다른지 알 것 같아. 우리나라 건더기 스프 짠 2.1g 짠 2.7g 0.5g 차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너구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너구리. 너구리의 강점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시마가 들어있는 건데 다시마 크기 차이가 좀 날려나? 우리나라 거는 역시나 아 한 장짜리네. 가끔가다 이거 두 장짜리 걸릴 때 있어. 수출용은 다시마의 크기가 어떨지 짠 짠. 없어? 없어. 동작 그만, 밑장빼기냐 이. 어, 왜 없어? 분명히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수출용이 더 튼튼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외국 건 없어. 해외 제품에 원래 다시마가 없답니다. 그래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JJTV 크 유익하다. 자 우리나라 거 페이크. 아 요거 미역 맞나? 뿌르면 설거지 할 때 빡치잖아요 냄비에 붙어가지고. 수출용 뭐가 다를지. 여기에 다시마가 들어있나? 어? 그러네. 깜짝 놀랐네. 다시마가 조그맣게 조그맣게 썰려 있어. 어렸을 때는 다시마를 먹고 에 막 이러잖아.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어? 왠지 모르게 너구리에 다시마가 조금씩 맛있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먹고 우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 조그맣게 썰어가지고 편식하는 어린 아이에게도 다시마를 먹이려는 농심의 속셈 아닌 말고. 해외께 건더기가 좀 더 부실합니다. 왜냐? 당근 후레이크가 당근 없어. 어?
차이가 있네. 그리고 분말 수프 끓여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과 이렇게 다르다는 거. 튀김우동 가보겠습니다. 나는 이거 봉지라면 처음 봐. 튀김우동 얘는 왠지 비슷할 것 같은데. 118g 118g 똑같고요. 495칼로리 2110kJ래요 이게 뭘? 플레이크 중요하겠죠. 튀김 불어서 바삭하지도 않은데 왠지 꼬들꼬들하면서 맛있는 거. 그 느낌인가? 아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냐? 옛날엔 컸는데 네모나게. 해외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우리나라 게 더 좋아. 건더기 수프의 양자치 그람수는 당연히 얘가 많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거는 두께감이 있잖아. 진짜 바삭하게 튀겨서 만든 건데 외국 거는 그냥 어묵 같은 느낌이야. 별로 안 부러워. 어묵 크레이크의 색깔이 달라. 요게 우리나라 거, 요게 수출용. 근데 양자치는 그냥 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해외 거가 4.2g. 와 이건 차이 크다. 3.5g.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튀김우동을 외국인들이 먹으면은 매워한대요. 후추의 양을 수프에서 좀 줄였나?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확인을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훈아 신라면 블랙 안 샀니? 아이씨 까비요. 아깝지만 신라면 블랙은 다음 기회. 자 이번에는 짜파게티 140g 140g 똑같거든요. 짜파게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해외 거 건더기 짜라란 콩고기가 좀 많이 들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요즘에 우리나라 짜파게티 먹을 때 콩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근데 몰라 기분 탓이라서 확인해봐야 알아요. 우리나라 거는 근데 플레이크가 뭐가 더 집히는 게 아니 기분 탓이었구나. 콩고기 많이 들었네요. 0.2g 차이가 있어요. 빛깔만 봐도 알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더기 수프가 더 컬러풀하잖아. 여기는 막 다 거의 죽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있고 우리나라 게 보기에는 더 실해 보이는데 무게면에서는 얘가 조금 더 나간다. 자 다음 비교해볼 라면은 진라면. 포장 디자인이 되게 딱 맞춰놓은 것 같다. 외국 거는 노란색이 위고 우리나라 거는 빨간색이 위에요. 얘는 큰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건더기 스프는 다르니까. 자 우리나라 진라면 그리고 수출용 진라면. 이거 차이 있다. 면에서 차이가 딱 보인다. 우리나라 면은 정돈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인데 해외 거는 표면이 살짝 얘가 좀 거칩니다. 실제로 봤을 때 맛의 차이가 좀 있나?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요. 왠지 모르게 해외 게 좀 더 고소해. 건더기 한번 보겠습니다. 2.6g 2.5g인데 하얀 거 길다란 게 버섯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거엔 버섯이 없어. 이거는 공통이네. 농심 것도 그렇고 오뚜기 것도 그렇고 고추가 더 많이 썰려 있어요. 아무래도 그 매운맛이 또 우리나라가 또 런치 챌린지 새로 나온 거 먹고 그냥 1시간 버텨버리고 막 이런 나라니까. 자 다음으로 비교해볼 라면 바로 삼양라면. 우리나라 1호 라면이죠. 이것도 그람수는 다 똑같을 거야. 120g 120g 똑같아요. 짠 짠. 이게 다르다. 면발의 두께 자체는 둘 다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동그랗게 굳혀놨고 얘는 네모나게 굳혀놨다. 1.2g 오 달라. 자 우리나라 거는 해미네 모네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조그맣게. 근데 외국 거는 허전. 짜짜로니 비교 한번 가겠습니다. 짜잔 짜잔. 면발의 두께가 해외 게 좀 더 두꺼워요. 가 아니고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좀 있네요. 해외 거는 완두콩이랑 콩고기도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있고 우리나라 거는 빠스레기들은 많이 들어있는데 완두콩도 안 보이고 뭐 고기도 더 양이 확 비교가 되죠. 제품에 따라서 좀 다르네. 자 삼양의 마지막 라면 불닭볶음면 수출용 우리나라 거. 짜란. 이거는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왜냐면 후레이크 해봐야 뭐 깨랑 김가루 조그만 거 그거 질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굵기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고요. 후레이크는 똑같아. 제조원까지 똑같이 나와 있어 갖고 후레이크는 똑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아. 깨랑 김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김이 살짝 얘가 많은 것 같다. 마지막 회사 팔도 비빔면. 자, 일단 그람수는 130g 130g 동일하고요. 자 해외 거 호주용 비빔면 써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거
다른 게 요거밖에 없거든요? 글씨가 이렇게 수출용이랑 내수용이 다르다는 거. 겉보기에는 면발의 굵기도 그렇고 큰 차이는 없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라면. 와, 이거를 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팔도꺼 해물 라면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고, 이것저것 한자도 있고요, 영어로 써져 있기도 합니다. 짜라란. 면발의 색깔도 그렇고 차이가 거의 없고요. 건더기 스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이 꽤나 되는데? 야, 이건 차이 있다. 우리나라 게 더 실해요, 여러분. 이게 해외 거고, 요 밑에 게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거는 다시마도 보이고요, 새우 프레이크도 큼직큼직하게 보이고, 당근도 더 많이 들어있고, 고추도 들어있고, 해물 프레이크가 이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느낌. 이런 차이가 있네요. 식품회사가 차마 상상도 못함 유튜브로 이렇게 비교할 줄. 아, 긴장을 할 것 같아. 광고대로 안 된다 막 이거 아니잖아 지금. 재미삼아 비교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또 안 먹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한 두세 개 정도 한번 끓여서 비교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게 맵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해외 거부터 한번 먹어보고. 국물, 어우 칼칼한데? 우리나라 거, 차이가 있는 건가? 오히려 해외 게 더 칼칼한데 왜 그러지? 자, 그럼 면이랑 다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나라 거부터 한번 먹고. 맛있다. 튀김은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렇지? 만두. 아이, 아빠 지금 밥 먹고 있어요. 만두 못 만져요. 면발에 식감이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해외 게 좀 살짝 퍼진 느낌? 뭐 미묘한 차이긴 한데, 솔직히 국물 맛 비슷하고요, 면발 맛은 살짝 식감이 살짝 다르지만 비슷하고요. 이 후레이크 우리나라 게 더 튼실했었잖아요. 아, 그래 이거지. 꼬들꼬들한 그거. 해외 거 후레이크. 우리나라 거는 안에는 쫀득쫀득하고 겉에는 흐물흐물해가지고 튀김 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근데 해외 건 그냥 어묵 같아. 어묵도 한번 먹어볼까? 어묵은 우리나라 게 더 흐물흐물하고요, 얘가 더 탱글탱글해. 전체적인 맛에 있어서 뭐 큰 차이는 아닌데, 뭐 차이가 조금 있긴 하네요. 사실 지금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건데 배고파가지고 김치랑 같이 먹을게요. 일단 맛 봤으니까. 튀김은 더 맛있다. 맛있지? 아, 맛있다 근데. 아, 맞아, 얘가 더 칼칼해. 자, 다음 거는 진라면 매운맛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거, 그리고 이게 수출용 진라면. 일단 매운맛의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해서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큰 차이 없는데 이것도? 아, 나 근데 얘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 그치? 그렇다.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이것도 맛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짜고 매운 느낌이 살짝, 살짝 있어요.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계란도 풀어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치? 리뷰를 해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되고. 맛있어. 아까 면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게 좀 더 면이 고소했어. 다르다. 다르지. 해외판은 아까도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도 그렇지만 살짝 더 고소하고 살짝 단맛까지는 아닌데 좀 뭔가 달큰한 그런 살짝의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매운 것도 얘가 조금 더 매운 것 같은데 얘의 면이 그 매운맛이 남아있는 그거를 좀 중화시키는 그런 느낌?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떡볶이 매운맛에 그 응급실 떡볶이 같은 거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토핑들이 달잖아 다.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 아무튼 우리나라 게 더 자극적이다. 뭐 그 정도. 이렇게 두 개를 놓고선 이거 먹어보고 이거 먹어보고 뭐가 다를까 하고 찾으니까 찾아지는 거지, 눈 감고 먹으면 몰라요. 입에다 넣어주고선 이거 진라면 해외 겁니까 한국 겁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뭐지? 막 이런 느낌. 해볼까? 일단 눈 가리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 내가 막 꼼수를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맞춰서 뭐가 좋은데. 그냥 좋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할게요. 어느 나라 건지 맞춰보세요. 네.
뚜둔 뚜둔 뚜둔. 아 이거 한국 거다 확실합니다. 확실해? 어 확실합니다. 한 번 더 가요. 네. 뚜둔 뚜둔 뚜둔. 이것도 한국 건데? 확실해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요. 다 이제 다 맞췄나 본데. 얘는 외국 거. 어떻게 맞추지? 다 맞췄대. 도에 먹을 내가 짬밥이 괜히 생.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 왼손으로 비비고, 아 양손으로 비비고. 하나씩 비비자. 안 돼. 자 그럼 한국 비빔면부터 갈게요. 비빔 비빔 하고요. 외국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 앞에 보면 내가 먹을 거. 어? 외국 게 더 달어.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내가 잘못 느꼈나? 확실히 더 짜고 달어. 짜고 단 것 때문에 매운 게 살짝 감춰지는 느낌이 좀 더해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맵잖아요. 그냥 매콤한 거지. 아 비빔면을 내가 조금씩 먹어본 건 또 오랜만이네. 마님하고 JJ님 외국 비빔면 vs 한국 비빔면 고른다면 뭐예요? 하나 둘 셋. 이게 더 자극적이면서 맛이 뭔가 많이 느껴져. 비빔면이 두 개가 정량이라고요? 비빔면은 원래 한 팩 끓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무조건 한 팩인데 한 팩에다 골뱅이 꽉 한 통 다 넣어갖고. 불닭볶음면 국내판 해외판 얘는 똑같을 것 같은 게 액상 스프 자체가 대조지 주소까지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을 것 같거든요? 해외 게 덜 맵다면 해외 거부터 먹어야지. 잘 끓였네. 찐득하게. 자 우리나라 거 똑같아? 아니 안 똑같아. 맵기의 정도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면발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맛이 달라져. 다르죠? 똑같은 세기의 가스에서 이렇게 끓여온 건데 얘는 좀 면이 퍼져가지고 살짝 조금 뚝뚝 끊기는 느낌이 나고 우리나라 거는 면발이 더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어서 씹는 걸 더 씹게 되니까 양념이 입에서 더 오래 머금어져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느껴져. 얘가 조금 더 매운 것 같기도 하고 면발 때문에 차이가 나. 우리나라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난. 그러니까 외국 거는 양념을 면이 다 먹었고 우리나라 거는 양념이 입에서 더 오래 돌아. 뭐 아무튼 더 맛있어요. 아 역시 불닭이라 달콤하네요. 근데 이것도 눈 감고 먹으면 몰라요.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판매 중인 라면과 똑같은 제품을 수출용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건더기 스프가 한국계도 푸짐하고 어떤 건 외국계 푸짐하고 어떤 거는 한국계 좀 더 맛있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또 외국계 좀 더 맛있는 것 같고 이렇게 구독자분이 라면을 한 박스를 보내주셔서 한번 꾸려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물건 혹은 신기한 음식들 혹은 뭐가 됐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